아니야, 오늘 무슨 날인지 얘기해줘. 그럼 하우데야. 우리나라 입춘이랑 비슷하다. 입춘 우리 2월 4일인데. Yeah, I don't think it's strictly related, but it's a superstition. It's like a, what do you call it, 迷信? It's a superstition that if the groundhog sees his shadow, means the sun is out on that day. If the groundhog sees his shadow, he gets scared, he goes back inside the tree, and it means 6 more weeks of winter. Does he sleep? 그러면 겨울이 이제 좀 멀었다는 나중에 올 거라고. Yeah, but 6 more weeks of winter is approximately middle of March, right? Which is like a normal spring. If it's cloudy and the groundhog doesn't, or raining or something like that, this is the war. If it's raining or cloudy and the groundhog, or snowing, and the groundhog doesn't see his shadow because it's cloudy, then the groundhog goes wandering around and maybe spring will come early, before 6 weeks. Is that a firefighter from Ukraine? 그러니까 잠자던 groundhog를 깨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들판에다 놔두는 거야. 얘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다시 자러 들어가면 아 아직 겨울이 아직 안 됐어. 그리고 그럼 봄이 오겠구나 그런 거야. 이거 마침 나오고 이게 이거래요. A shadow on my stage. And so, no matter how you measure, it's 6 more weeks of winter weather. 이거 뭐야? 똑같이 재현하는 거야? Every year, they do the same thing. So funny. You know, probably the animal has changed like 20 times because they don't live that long. But every year they pull them out and they're like, hey, how's the weather? And then 오늘 보스턴이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모자, 장갑, 뭐 이런 걸 꼭 입고 와라. 엄청 추운 날이다 이러면서 원래 애들을 밖에서 픽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학교 안 교실 앞에서 애들을 픽업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영하 22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리고 오늘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간대요. 점심시간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카페테리아에서 어머니 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부모님들 아무나 초대해가지고 뭐 커피타임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무슨 그런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맨날 가는 사람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너 가봤어?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금요일마다 뭘 하나 커피타임인데 맨날 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가볼게요. 뭐 하는지. 여기는 웬만하면 밖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거든요. 체육도 막 밖에서 하고 근데 오늘은 바깥 활동을 다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아마 진짜 추운가 봐요. 일찍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게 시간 맞춰서 오라고. 따뜻하게 하고 가야 돼. 지금부터. 이 뽀삐. 응? 왜 이제 가면 안 돼? 문이 안 열리니 학교 문이 안 열리니까. 이거 보세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추운 것 같아.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은데, 그치? 여기 바람이 진짜 세게 불어서 추워? 그래도 안 추워? 시원해. 시원해. 바람이 불어가지고 싸다구를 계속 날리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하이 굿모닝. 낙엽들 좀 보세요. 학교 같이 간다. 빨리 하니아스. 하니 오늘 문을 일찍 열었어요. 그냥 다 오는 대로 열어주나 봐요. 하니야. 저 지금 손에 꿀을 들고 있어. 꿀 한 숟가락씩 먹였나 봐요.
Yes, yes, you're the one. Yes, no. 오, oh, sorry. 아, yes. Anyway, 여기에 커피랑 머핀이랑 베이글이랑 있는데 베이글을 먹고 싶었는데 머핀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직 사람들이 아직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10시가 넘었어요. 원래 여기 애들이 막 놀고 있거든요. 추워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추운 거 같긴 해요. 막 머릿속이 막 아프다고 해야 되나? 오늘 처음으로 그 PTO 미팅을 갔는데 왕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카페테리아를 점심 먹는 시간에 뭐 어떻게 공간을 하고 뭐 코비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막 하고 처음 갔는데 재밌었어요. 끝나고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데를 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면 또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이제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오겠대요. 왜 오냐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픽업을 가야 되겠다고, 교실 앞에서 픽업을 해야 돼서. 근데 앞에 차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거기 앞에 다 이 근처에 살지만 추워가지고 다 차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겨울바람 불면 엄청 춥잖아요. 아까 올 때도 정말 추웠는데, 그래서 지금 점심은 카레? 이건 약간 그린컬인데, 이거 인도 친구가 알려줬어요. 이거 맛있다고. 그래서 집에 한번 갔었는데 이걸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근데 좀 단점이 요즘에 이렇게 원터치로 탁 따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게 살짝 단점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 한국 카레도 좋아하거든요. 요거 넣어서 같이 할 거예요. 네, 골목에 바람길 있잖아요. 거기가를 저희가 항상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추워요. 추워? 그래도 안 추워? 시원해. 내가 보기엔 추운데 안 춥다고 하는 청개구리 심보인 것 같아. 청개구리 책이 왜 나온지 알겠어. 애들이 자꾸만 반대로 얘기해서. 청개구리 책을 애들한테 읽어줘야 되는데, 청개구리 엄마 말 안 듣다가 엄마가 비극적으로
아, 너무 또 얘기할 줄려니까 너무 비극적인 스토리인데요. 왜 모든 이야기는 왜 엄마가 다 죽는 거야? 신데렐라도 그렇고 다. 왔다. Hello. 엄마. 오, 매워.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여기가 어디야? It's on top of the mountain. 마이너스 77도? Yes. 저 누가 가? 저렇게 죽으려고? No, there's a weather observatory. 와. 오늘 완전 보고서는 다 얼어붙었어요. 안녕. 아침에 어머니 모임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넷플릭스 재밌는 거 뭐 보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한국 콘텐츠를 되게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재밌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피지컬 100. 조정훈 씨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되게 멋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볼까 말까 지금 저는 보던 게 있어가지고 고민인데 저 여기서 친구들이 가끔씩 한국 컨텐츠 중에 뭐가 재밌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추천해줘요. 미스터 선샤인. 전 이거를 정말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남편이랑 남편도 너무 재밌게 봐서 지금도 이제 누가 뭐 물어보면 자기도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지나고 나중에 또 봐도 명작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픽업을 가고 있어요. 학교 앞에 사람들 너무 많을 것 같지 않아? Yeah, so I'm gonna stop somewhere. And then if I have to move, I'm gonna move and I'm gonna tell you where I move to. But 집에 가 있는 거 아니야? No, but but I have to stay with the car in case I have to move it. 알았어. 일단 차가 왠지 꽉 차 있는 느낌. 저기 느낌. 역시 자 차가 다 여기 하면 안 되겠지? 저쪽에 왠지 여기 저기 그레이카 뒤에 예. 지금 여기 차들이 다 있어. 여기 대도 되겠다 로만. 아니면 여기. Okay, well, why don't you get out of here? 알았어, 갈게. Alright, I'll be over there. 추워라 하고 바람이 부니까 엄청 추운 것 같아. 땡큐. 엄청 추워. 옷 입고 가. 엄마? 어? 모자. Karen, you're 안녕. 너무 추워. 아니, 안녕. 바람만 안 불면 좀 엄마, 메스피오는 토끼 있어. 진짜 많이 봤어. 토끼? 어.
토끼 어디서 봤어? 멘티 피로 클래스. 아 진짜 많이. 몇 마리? 아 너는 이해를 하지. 아 진짜. 진짜 플랫폼이거든. 하고 우리는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애들은 나. 근데 너무 단단히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 여러분 여기가 케네디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이제 쭉 가면 어 아니 여기 케네디 존 F 케네디 it's over there. 여기 어디쯤이더라? 그냥 지나가면 생가인지도 잘 몰라요. 잘 봐야 돼요. 어느 순간 훅 지나가요. 그럼 여기 누가 아무도 안 살고 있지? Yeah, I don't think it's occupied. 천천히 지나가 봐.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차 안 오니까 천천히 지나가 봐. 거기 지나갈 때. 여기 가자. Right 여기. 이 집이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생가예요. 그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No, it's closed. 이 동네예요. 저희 동네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주택가예요. 여기는 거의 이제 콘도나 싱글하우스가 있는 곳이고 거의 콘도예요. 싱글하우스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오. Yeah, he had kids, but he didn't live there when he had kids. He lived in the White House when he was kids. 그리고 여기 What was their kids' name? 여기는 이제 아파트의 시작이에요. And some other names that I don't remember. 그리고 저쪽이 왜 주택이 많냐면은 저기는 외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시가 정해놓은 룰이 있어서 이런 여기도 그런가? 그러면 What? 이 거리도 그런가? 그 바꾸면 안 돼. 바꾸면? Yeah, yeah. 거의 여기가 외관을 바꿀 수 없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안에만. If you want to change it, you have to get a approval. 근데 거의 안 해주잖아. Well, there's that house on Stedman. There's a new house. They must have approval to do that. 근데 그 스트릿이 이때 아예 안 되는 대학 안 되는 학교가 안 되는 저기 뭐냐 스트릿이 있대요. 거리가. 근데 여기는 거의 아파트. 아파트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보이는 저 집들 저 집들도 되게 막 100년 된 집들인데 안 된대요. 재건축이. 여기 거의 아파트예요. 여기는 또 싱글하우스가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